プリンス、ティータイムだ。はい、お坊ちゃま。 Hello to my loneliness. I guess that ignorance is bliss. Take me back to before. い 녀석이 발매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 일단은 블럭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분할이 그만큼 좀 됐다라는 느낌도 나는데 설명서를 봤을 때는 내부에 스티커가 있습니다. 그 스티커 외적인 부분은 일부 뭐 프린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. 기대 반 설렘 반이었는데 앙리크레토르가 이게 좀 생각보다 너무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서 뭐 물론 새로운 조형으로 뽑아내는 데는 좀 힘들긴 했겠지만 다소 아쉽다는 거. 그리고 이게 뭐 묻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설마 그 흉터 느낌을 여기에 연출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특유의 슈트 느낌 정도는 잘 내준 것 같고요. 다만 조금 스티커 부분에서는 아쉬웠던 게 앞부분에 이제 1번 이 스티커가 잘 안 붙습니다. 접착제하면 억지로는 붙을 수는 있겠는데 이거는 좀 차라리 안 붙이거나 매직펜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앞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. 이거는 이제 이 부위 중에서 약하다라는 거지 그동안 나왔던 애들 중에서 특히나 아수라다가 제일 약하고요. 가장 강한 거는 아무래도 오거 타입 같은데 아무래도 변형 기믹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런다고 해서 이 녀석이 앞부분에 변형 기믹이 있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짜임새 있게만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. 그동안 발매된 녀석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 녀석 자체가 조금 더 짧아요.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연결성은 좋은 것 같아요. 특히나 핸들 부위도 조금 더 디테일이 올라갔어요. 대신에 뭐 아수라다나 오버처럼 약간 좀 그 내비게이션 그 녀석 친구들이 조금 없어 보인다는 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탑승 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포지셔닝을 보여줍니다. 그래도 전체적인 형태 자체는 이 슈자크를 연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는 했는데
제가 알기로는 여기 제품이 008로 나와 있어요. 그런데 007이 이 모델에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. 디테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건 그 정식 라이센스가 아니라서 좀 피하려고 이름과 매칭을 조금 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. 개인적으로 옆 라인과 특히나 뒤태 라인이 가장 좀 이쁘게 잘 나왔다고 생각되는데, 물론 부스터 전개도 굉장히 매력적이긴 합니다. 물론 뭐 엄청난 기믹까지는 아닌데 좀 아쉽기는 하죠. 더 올라왔을 때 앞뒤로 조금 움직였으면 어땠을까, 또는 이제 부스터가 조금만 더 튀어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, 그래도 이렇게 작동하는 기믹이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하긴 합니다. 이러니저러니 해도 사이버 퍼뮬러의 벌써 네 번째 모델까지 만들어졌습니다. 이렇게 되면 더 다양한 모델, 후속 기체들까지, 특히나 6륜이나 또 다른 모델들까지 기다려지는 게 사실인데, 심지어 이 녀석 라인 또 금액도 착합니다. 금액 착한데 또 사이즈도 큰 편이라서 정말 좀 기대도 되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도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. 빨리빨리 만들겠습니다.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